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젤리카.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야? 선생님,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응?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야근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시고요. 어, 맞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신대? 에헤이, 그런데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돈 떡 싸우셔야 되겠어. 돈 뭐라고요? 아, 선생님도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시다고요. 다 함께 돈 떡을 싸우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부자가 돼요? 아이, 그러면요, 저희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이 돈물에는 말이죠, 돈이 잘 모이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돈줄 헬멧을 쓰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감각을 높여주고요. 이게 다 유명한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랍니다. 우리 본부로 오셔서 의식을 행하면 금방 돈 떡 쌓으시고 부자 되실 겁니다. 오, 부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여보, 어이? 우리 돈 떡을 쌓으러 갑시다. 아, 뭔 소리예요? 어디서 사기꾼을 만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돈떡을 뿌리고 돈물을... 아니지, 뭐더라? 자, 아무튼 박사님이 야근을 해서 부자가 되고 말이죠. 대체 뭐라는 거야? 아이, 가보면 알아요. 부자가 된대요. 이 형, 수상쩍긴 하지만 이 양반이 오랜만에 의욕적이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어서 들어와. What's up, you? 아유, 그만해. Money, money. No, no. 아유, 이게 뭐야? 경배하라. 어리석은 서민들이야. 더 많이 돈을 바쳐서 돈줄을 더 높여놔라. 돈 걱정만 하고 있을 텐가. 우리가 뭉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떡등 보면서 살아봐야지. 돈줄의 힘을 믿지 않으면 평생토록 가난의 벌이 내려질 것이다. 아이, 뭐야 이 사람들. 여보, 여기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서 나가. 돈줄, 돈줄, 돈줄. 돈줄. 재미있군. 아직도 전하는 자가 있다니. 거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바쳐라.
엄마! 아빠! 기발 참시!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정신 차리세요! 예비사위! 어른들 일에 방해하면 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경원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쓸만한 신도가 들어왔군. 거기 신실한 신도여, 믿음을 인정하여 임무를 주겠다. 앞으로 돈줄교의 기사가 되도록 해라. 그럼 우리 남편한테 한 자리 주시오. 치, 아줌마들은 역시 협상에 강하구만. 좋다.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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